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계산법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계산법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이 수학적으로 또 이 혼의 계산법에 익숙해져 있죠.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계산법은 이 영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1 더하기 1은 무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확실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로 나왔어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바로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계산할 때 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야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끝장이야.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으면 물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도무지 혼의 계산법으로 인간적인 이 이성적인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과 이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계산법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믿음의 계산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인간적으로 이 혼의 계산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한계라는 이 엄청난 차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갈등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제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 열두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열 정탐꾼은 사실대로 본인들이 본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 보고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키가 장대하고 그들은 정말 엄청난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하면 참 메뚜기 떼어처럼 그렇게 형편이 없다.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들어가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모든 환경을 보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산법으로는 영의 계산법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해져서 열정탐꾼이 그냥 일반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그렇게 보고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보고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믿음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계산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리고 현실의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해져서 살다 보니까 수학적인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지 못할 때 결국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믿음의 계산법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될 것을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영의 계산법이 믿음의 계산법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벳세다 광야에서 이제 수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을 어디서 마을에 보내서 무엇을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이 빌립을 시험코자, 빌립을 테스트합니다. 제자 가운데. 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제 빌립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론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지금 남자만 5,000명이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정말 만 명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지금 컴퓨터 같은 머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고 다 해도 200데나론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많은 사람들의 수를 벌써 거의 파악한 거예요. 이 인원수와 먹을 양식과 음식값을 다 계산을 해서 보니까 200데나론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빌립이 이렇게 계산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뭔가 일을 해나가는데 참 이런 에스티메이트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데나론이나 부족합니다. 이 부족합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빠진 계산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계산은 뭡니까? 이 영의 계산법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길 수 있다는 거죠. 12광주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갈등이 되어지는 이 부분이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믿음의 계산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혼의 계산법, 이성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그들은 다 믿음의 계산법을 사용해서 믿음의 작품을 만들었고 믿음의 역사를 이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믿음의 계산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적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목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혼의 계산법, 이 이성적인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목회가 안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61개국에 33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사역하면서 지금 19군데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해나갈 때 우리 교회 교인 수,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는 재정 규모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역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42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정말 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해져서 그냥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묶여서 세상 환경 가운데 이성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갈등만 생겨지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위대한 간증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계산법으로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 수 있고 주의를 할 수 있느냐? 첫째는 뚜렷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뚜렷한 비전을 갖자.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이 꿈과 비전을 캐치하면,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비전을 갖게 되면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마음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가정,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가지잖아요.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갖게 됐을 때 생각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정말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요셉은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채색옷 입혀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은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밭에서 형들과 함께 곡식을 단을 묶고 있었는데 자기의 단이 일어나고 형들의 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열두 지파의 최고가 될 것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그런 비전을 이 요셉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라고 옥살이를 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산법으로 산다는 것은 또렷한 비전을 가지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비전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삼손은 이름의 뜻이 태양과 같은 자, 강하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 그대로 정말 귀하게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뭐 이 삼손처럼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사람 거의 없어요.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이런 엄청난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기 원하셨는데 이 삼손은 그 비전을 캐치하지 못하니까 그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기생집에 들락거리는 거예요. 예? 비전이 없으면 그렇게 삽니다. 많은 물질 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없으니까 정말 한심하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이 비전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은사도 주셨어요. 은혜도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그 비전을 확실히 캐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비전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영의 계산법, 바로 이렇게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 수가 있는데, 비전이 없으면 혼의 계산법으로 사는 겁니다. 혼의 계산법. 그냥 몸이 아프면 아 그냥 아픈 대로, 예? 그 다음에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냥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난 뭐 별로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뭐 굳이 뭐 뭘 할 것도 없고, 예?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한심하게 사는지 압니까? 그냥 할 일이 없대요. 예. 뭐 그렇게 악을 쓰면서 구할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부족함이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이 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바로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 없다니. 아, 내 사업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좀 더 커져야 됩니다. 더 많은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수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막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생겨지니까 나이가 80이 돼서도 얼마든지 그냥 리타이어해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목사님 내가 왜 지금 이 나이에 일하는지 압니까? 선교하기 위해서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냥 싱싱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항상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이렇게 지금 건축해야 될 교회들 명단이 이렇게 다 왔어요. 예? 이게 한 교회 그전에는 한 15,000불인데 지금 뭐 25,000불, 30,000불 이래요. 올라서. 인도 같은 데는 그냥 교회가 건축되면 그냥 꽉 채워져요. 사람들이 그냥 금방 채워집니다. 예. 건물이, 왜냐면 교회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장도 허락하시고 사업장도 허락하시고 이런 공부도 하게 하셨고 은사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뚜렷한 비전을 갖게 되어지면 영의 계산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뚜렷한 비전이 없으면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살면 안 돼. 예?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계 선교 마무리의 이 비전을 주셨는데요. 저는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말세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또렷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복음의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다 어떤 관심이 있냐면, 과연 이 지구의 종말은 언제나 언제인가? 이 우주의 종말은 언제일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큰 예언, 이 우주의 종말이 어느 때 온다, 뭐 이런 예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거 쓸데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이 세상은, 지구는 종말이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주의 종말은, 지구의 종말은 세계 선교가 마무리 되어질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가 채워질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불살라 없어진 이 우주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죠.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일을 하든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과 나한테 주어진 이 모든 은사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께 인도할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이 비전을 뚜렷이 가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의욕이 넘치는 삶이 된다니까요. 보람된 삶이 된다니까요. 예. 그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연합집회 할 때, 예? 쭉 축복기도 만나 줄을 섰는데 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젊은 그 집사님인데,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저는 단기 선교 가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 그거 왜 없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단기 선교 가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죠. 단기 선교 가려면 물질이 있어야죠. 단기 선교 가려면 시간이 있어야죠. 단기 선교 가려면 건강해야죠. 말이 되는 거예요. 물질 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시간 달라, 뭐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할 거 있습니까? 단기 선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 이 집사님 아주 지혜롭구나. 그렇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대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 이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혼의 계산법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뚜렷한 비전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 이 1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모이고 예수님께서 이 모인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이 현장의 현실이 이래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어요. 예, 이게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인간적인 계산법은 이거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이미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믿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엄청난 무리를 어떻게 먹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계산법으로 영의 계산법으로 축복하기를 지금 원하신다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이런 역사를 주님이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믿음의 계산법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일한다면 지금도 너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현실적으로 보면 아, 주님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가진 것도 부족하고 나는 너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에 살기도 지금 힘든 그런 처지입니다. 그 내 현실,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 환경만 계산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일해서 부족합니다. 철해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채워진다는 것은 뭐냐?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믿습니다. 그 수준까지 올려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15장에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났는데 자식 소식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둘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보, 진짜 당신은 이제 나이를 점점 먹고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의학적으로 자식이 낳기도 참 힘든, 그러면은 혹시 저기 제 하갈 통해서 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의논을 하고, 여보, 그래서 사라의 동의하에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애를 낳는데 또 이게 아들이네. 야, 그런 것 같아. 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 아닐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 이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이 중동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알아요? 얼마나 잘못된 건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냥 믿음의 분량을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예수 하나님께서 오셔요. 이 과정에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요. 그랬더니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라, 네 이름이 뭐냐? 사라입니다. 사라라 하라. 이건 열국의 어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어미요, 열국의 어미요, 열국의 어미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아비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 백세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인간적인 생각하고 인간적인 계산하고, 그러니까 탈 답답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뭐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앉아있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분량이 자꾸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야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게 되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성장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말만 나오면은 갈등이 계속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학교 건물 빌려가지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체 성전도 없이 23년 동안 계속 선교해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선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열어주셔야 되는데 학교 건물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교회 오후 예배를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 예배를 드리면 그거라도 좀 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또 그 교회가 뒤집어 팔려버리고
우리는 오갈 데도 없고 그런 그 환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채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은 자꾸 이렇게 빌립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교회에도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로 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가 이제 부임에 와서 2004년도에 부임에 왔어요. 그 2006년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 센터를 이제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고 빚이 충만한 상태로 빚 가운데 거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곳은 창고 건물이 여기에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이곳에. 그럼 이것을 다 허물고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지려면은 이게 18만 8천 스퀘어피트니까 스퀘어피트당 200불씩 해도 4천만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300만 불 라인 오브 크레딧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그거 가지고 정말 시작을 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난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위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문을 닫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우리 뭐 가까이 있는 이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가 천주교로 넘어갔잖아요. 그럴 정도로 막 건축하던 건물들이 다 올스탑되고 그런 가운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꼭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 같이 약속을 주셨는데 환경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믿음의 계산법으로, 영의 계산법으로 이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의 계산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100일 새벽 기도에, 21일 다니엘 기도에, 52일 느헤미야,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으로 기도는 다 한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제가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이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그것도 저는 기도원 가서 하고 싶은데 기도원에 못 가고 여기에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인도하면서 금식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또 기도원으로 가면 목사가 도망갔다고 그럴까 봐. 건축업자들이 도망갔다고 그럴까 봐. 아무래도 이 강단을 지키면서 금식하는데 보세요.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모든 만사가 주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 세상 없이 무슨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뭐 세상 다 모든 게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믿냐. 그 고난과 연단은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세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물로 이 건축을 허락하셨는데 건축하다가 물질이 부족하면 건축은 중단해도 선교는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고백이요. 그러면 헌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기도하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어떤 감동이냐면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성교 때문에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제 1년 후면은 이 성전이 완공될 텐데 완공되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다 이렇게 제일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 다 모셔서 선교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축제는 바로 선교대회다. 여러분 내년도에 완공하면서 선교대회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부터 선교지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비행기 값 보내라는 연락이 계속. 그냥 완공한 다음에 한다고 그럴 걸. 그냥 이것도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한 주에 한 만 불이 있으면은 건축은 그런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인건비 주면서 일을 돌아가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정액이 선교부로 넘어갑니다. 선교비로, 일정액이 선교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정한 거가 모든 건 다 선교비로 다 넘어가고 또 일정 부분이 다 또 넘어가요. 근데 그때 어떤 상태냐? 진짜 경상 건축할 건 돈이 없는데 선교부에는 10만 불이고 20만 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선교비가. 그걸 써야 되겠습니까? 안 써야 되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에? 성교비로 보내는 거죠. 철철철철 매는 거예요. 에. 그런데 또 성교대회 하겠다고 또 이러니 성교사님들 비행기 값만 거의 20만 불입니다. 그런데 성교대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교대회 했죠. 건축이 됐느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본당 공사 현장에 다 헬멧 쓰고 와가지고 주여 이 건축 잘 형통하게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혼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계산법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렸을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 성전이 완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보세요. 믿음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완공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프랭카드의 배너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감사패를 주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아 이것은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바로 돈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의 계산법으로 건축하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워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여러분의 정말 육신의 질병이나 때로는 뭐
자녀의 어려움이나 어떠한 육신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축복하셔서 영의 계산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혼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지.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되겠삼나이까? 꼭 이렇게 초치는 얘기를 하면 되겠삼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애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 도시락인데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믿음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 아니죠. 금방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거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야?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야? 금방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바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생각과 환경과 충돌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나 말씀이라면 순종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왜? 말씀은 진리니까요.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됩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계산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영의 계산법으로 순종할 때 돌문을 옮겨놓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의 계산법은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이성적인 계산법은 절대 순종이 안 되면 우리는 너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은 그냥 내 생각대로 되는 대로 그냥 형편되는 대로 그냥 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 근데 어떤 사람이 항상 그런 기적을 경험하냐면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의사들이 너 죽어, 너 이제 끝장이야 그런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예. 이번에도 GTD 203기에 예. 순종해서 참여한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리고 천국까지 여기 있는지 정말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예? 그런데 3박 4일 동안 이 짧은 시간인데 복음을 경험하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거듭나게 되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니까 와,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될 수 있을까? 아, 난 지금 바쁜데, 어려운데, 힘든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래, 순종해서 한번 가보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리스타임을 이제 5월달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크리스타임을 참 입해서 이것을 매일같이 큐티를 합니다. 예, 꾸준히. 아니, 이게 무슨 수백 불짜리예요? 이걸 부부가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자기 것을 좀 해서 다 이름 쓰고 여기에 완전히 노트도 해가면서 이게 보물입니다. 보물 여러분. 아멘. 이게 보물이야. 이게 말씀을 뱀 1,000번째 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1,000번째 기도하고. 예? 뭘 인간적인 계산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으로, 그렇게 영의 계산으로, 믿음의 계산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도한 만큼 응답받게 되잖아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라는데 그것이 무슨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못할 게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의 계산법, 너무나 이성적인 계산법에 사로잡혀서 살았는데 이것 좀 다 뒤로 하고 영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면 지금도 오병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